2024년 5월 둘째 주 배달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현장 및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해주시기 바라며, 등록 후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이 있으니 꼭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배달 교인이 되셔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로 인하여 더욱 감사하고 기뻐하는 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 미랄에서 주최하는 사랑의 축제에 소망부 지체들과 가족 그리고 선생님들 50여 명이 참석하여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에는 소망목장에서 엘리사 특별 새벽 예배로 드렸습니다. 많은 소망목장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기도로 한 주를 보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신앙을 이어가는 오이코스 예배가 어제 토요일 오전 본당에서 있었습니다. 또한 오이코스 예배 후에 다음 세대를 위한 2024 배달 선교 바자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선교지를 향해 한 마음으로 섬기며 기쁨으로 참여한 펀드레이징이 되었고 모든 섬기는 분들의 수고가 배가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BYM에서 크리스탐닌 컨설트에 참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함께 찬양으로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우리 자녀들이 카네이션을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더불어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어버이 주일 선물로 김 세트를 드리오니 코티아드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례 입교 문답이 오후 1시 30분에 목회자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에는 세례 입교식이 있사오니 세례 입교 대상자들은 기도와 경건으로 준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